오, 깨끗합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저는 지금 낙산항에 나와 있는데요. 전에 한 달 전쯤이죠. 이곳에서 엄청나게 큰 집채만한 물고기를 잡았다가 아쉽게도 저기 밑에 테트라에 걸려서 놓치는 바람에 엄청난 분노와 슬픔과 화염에 휩싸여서 집에 돌아간 적이 있었죠. 예, 네, 그래서 오늘 드디어 피해 복수를 하러 왔습니다. 네, 이놈을 오늘 반드시 잡아서 집에 가져가서 아주 아주 잔인하게 사시미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낚시도 변함없이 저의 더블 드래곤인 금형피싱 파워타겟 1과 2가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끼로는 예, 보이시는 것과 같이 개지렁이가 희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렁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대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다행인 게 날씨가 흐린 바람에 햇빛이 안 나서 덥지는 않습니다. 낚시하기는 딱 좋은 날씨 같아요. 사실 낙산항은 원투 낚시보다는 찌낚시를 하는 게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여기가 밑걸림이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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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인가? 파도인가? 입질인가?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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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뭐야? 아이씨. 헤헤이. 아, 보십시오. 놀래미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한 15? 15 정도 되겠는데요? 아, 그래도. 우와!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래도 살이 아주 통통합니다. 자, 요 놈은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뭐냐? 아랫입술에 제대로 후킹이 됐습니다. 아, 여러분, 아, 놀래미입니다. 준수한 사이즈죠? 네,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이, 대박. 아, 좋습니다. 지금 오후 들어서 바람이 조금 부네요. 똥바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낚시하기엔 조금 불편합니다. 아이씨, 딱 두 마리만 더 잡았으면 좋겠구만. 네, 지금 입질은 계속 있는데 확 물질 않네요. 아, 미치겠네. 제가 볼 때는 놀래미 새끼들 같아요. 아이씨, 아이씨, 네, 오늘 바람 때문에 낚시 망했습니다. 바람 엄청 불어요. 네, 여러분,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낚시하시는 분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지금 방파제 저만 남았는데 저는 끝까지 나와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씨, 네, 이왕 망한 거 바람아 더 세게 불어라. 네, 여러분, 오늘 낙산항 피해 복수전은 똥바람이 부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 오늘 올 때 한 5마리 정도 예상하고 왔는데 아쉽게도 한 마리밖에 잡지 못했네요. 네, 피해 복수전은 다음을 기약하는 걸로 하고,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자, 사시미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시미를 뜨기 전에 사이즈를 먼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후 경직이 돼서 조금 꼬부라졌는데 쭉 펴지면 한 25cm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내장은 나중에 통발 밑에로 쓰기 위해서 잘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와. 보십시오. 두툼합니다. 오. 해가 좀 나오겠는데요? 짜잔!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고기가 커서 그런지 살도 두툼하고 엄청 맛있어요. 대박. 대박. 소주 한 잔 크으으으 때렸으면 딱 좋을 뻔했습니다.